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1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몰사신협 때 알고 계신 잡지식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메일을 써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양질의 정보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잡지식들이 문득 떠오르신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쪽으로요.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1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사랑합니다. 첫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 중 하나 한국.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섬에 대한 명확한 국제 규정이 없어 나라마다 섬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에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유엔 해양 법합약에 물로 둘러싸여 있고 일몰대에도 수면 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란 정의에 따라 작성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인도네시아로 약 15,000개의 섬을 갖고 있습니다. 2위는 필리핀으로 약 7,100개의 섬을 갖고 있죠. 3위는 일본으로 6,800개의 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3,348개의 섬을 갖고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10만 제곱미터로 세계 109위입니다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임에도 섬이 이렇게 많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두 번째 잡지식, 초고도 비만 장기. 사람의 체지방률은 평균 20%에서 30% 사이입니다. 하지만 신체 내에 지방이 60%를 차지하는 장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장기보다 비만인 장기는 바로 뇌입니다. 뇌에 이렇게 지방이 많은 이유는 천억개가 되는 뇌 신경세포 속 전기 신호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방이 전선의 피복처럼 뇌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방률을 가진 것이죠. 뇌에 지방이 꼈냐라는 말을 친구한테 장난식으로 말하곤 했는데 지금까지 당연한 말을 해버렸네요. 아우 창피해. 세 번째 잡지식, 머리가 없는 닭. 머리가 없는 채로 살아가는 닭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더 헤드로이스 치킨이라는 닭이었죠. 머리가 없는 채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살았던 수탉이었습니다. 머리가 없는데 살아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닭이 18개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닭의 생체 구조상 닭의 뇌관이 목 부분에 있고 머리가 없더라도 뇌관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뇌관만으로 기초적인 생명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닭은 머리가 사라진 후 바로 혈액이 응고하면서 경동맥의 과다출혈을 막았고 뇌관의 기능이 살아서 호흡과 심장의 운동이 정상적으로 움직인 것이죠. 이 사례는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닭은 머리 없는 닭 마이크처럼 길게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잡지식, 조상님들이 자연재해를 예측했던 방법. 도롱뇽 아시나요? 올챙이 머리에 도마뱀같이 귀엽게 생긴 아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도롱뇽을 토대로 자연재해를 예방했다고 합니다. 도롱뇽이 알을 어떻게 낳느냐에 따라 장마와 가뭄을 예측했다고 해요. 도롱뇽은 알을 낳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장마가 올 경우 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알을 돌에 붙여서 낳고, 가뭄이 질 경우 절대로 돌이나 물체에 알을 붙여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장마와 가뭄을 예측한 것이죠. 도롱뇽은 어떻게 이런 기상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연을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스타크래프트 테란 유닛의 계급. 추억의 게임 스타크래프트 아시나요? 개중 1군 SCV. SCV의 계급은 2등병입니다. 마린도 2등병이고요. 파이어맷은 상등병, 고스트는 병장입니다. 근데 치료를 해주는 메딕, 메딕의 계급이 중위입니다.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그냥 수송선 정도로만 생각했던 드랍십의 계급은 무려 준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기러기와 거위. 기러기와 거위 하면 다른 종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거위는 철새인 개리와 회색 기러기를 잡아다 가축화시켜 식용으로 개량한 종이라고 합니다. 철새인 기러기를 식용용으로 개량한 것이 현재의 거위인 것이죠. 여담으로 이는 인류 최초의 조류품종 개량 사례라고 합니다. 뭐 제가 기러기나 거위를 잘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러기와 거위가 이런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일곱 번째 잡지식, 탁구의 라켓 규격. 탁구라는 스포츠 아시나요? 가볍고 속이 빈 공을 탁구대 위에서 쳐넘기며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탁구엔 정말 재밌는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탁구 라켓입니다. 국제탁구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탁구의 라켓 규격에는 모양과 크기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블레이드가 평평하고 단단해야 된다는 규정 외에는 딱히 제한이 없죠. 평평하고 단단하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거대한 라켓을 들고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라켓은 실용성이 떨어지기에 사용되진 않습니다. 통용되는 라켓이 길이 16.5cm에 너비 15cm의 라켓이 모든 플레이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크기기에 이 라켓이 범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잡지식, 네모 전봇대. 전봇대 하면 둥근 원기둥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네모 전봇대가 상용화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이죠. 숲과 밀림이 발달한 태국엔 뱀이 많은데 뱀이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 전선을 해하는 경우가 많아 전봇대 형태를 네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모 전봇대는 뱀이 몸으로 감을 때 공간이 생겨 추진력을 얻지 못해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요. 또한 태국은 태풍 등 강풍 피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공기 저항을 신경 쓰지 않고 전봇대를 제작했으며, 이런 사각 전봇대는 제작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하네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태국은 사각 전봇대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홉 번째 잡지식, 밤에 불을 켜고 자면 살이 찐다. 밤에 불을 켜고 자면 살이 더 많이 찔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뇌 안에선 멜라토닌을 분비하곤 하는데, 멜라토닌은 신경과 혈관에 쌓인 노화물질을 제거해 혈압과 혈당을 고르게 하면서 다음날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빛은 이런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죠. 미국 국립환경보건연구소의 실험 결과 5년 동안 불을 켜놓고 자면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5kg 살이 찔 위험도가 17% 높아졌고, 미국 노스웨스트대 연구에서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죠. 여러분, 자는 동안 빛에 노출되지
해주지 맙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푸른색 계열의 비듬 멜라토닌 분비를 더 강하게 방해한다고 하니 이제 잘 때 스마트폰을 만지는 습관을 줄이도록 합시다. 열 번째 잡지식, 신을 세는 단위가 있다. 돼지 한 마리, 담배 한 개피, 음료 한 병, 고등어 세 손, 꽃 한 송이, 두부 한 모.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물건마다 세는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신도 이처럼 세는 단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위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주 또는 위패로 모신 신을 세는 단위라고 합니다. 일곱 분의 신을 모신다라는 말을 일곱 위에 신을 모신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또 신기한 세는 단위들이 있어요. 이도 공유해드릴게요. 꼭지라는 세는 단위가 있거든요. 모슴을 집어 잡아맨 물건을 세는 단위라고 합니다. 사용하자면 미역 한 꼭지 정도가 되겠네요. 미역 한 꼭지 야한데? 11번째 잡지식, 멸종 위종 고라니.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이 녀석 바로 고라니입니다. 한국 농민들의 농산물을 갉아먹어 아주 골머리 아픈 녀석이죠. 하지만 이런 고라니가 멸종 위기종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고라니는 중국과 한국에 분포해 있는데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유례없이 많이 서식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개체수 중 60%가 한국에 있다고 해요. 한반도에서 천적인 시베리아 호랑이와 아무르 표범, 한국 늑대 등이 멸종되면서 멧돼지, 청설모, 너구리와 함께 수가 증가한 것이죠. 그렇게 한국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로서 수렵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어딜 가나 보이는 고라니가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었다니 참 신기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많은 분들의 제보로 좀 더 풍성한 몰사신잡이 만들어진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을 꿈꿔왔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됐네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잡지식 제보나 주제 제보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쪽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꽤 잡지식이 많다고 생각했으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잡지식들을 보니 저는 세 발이 피었어요.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차트로 말한 남자 차말람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